Hey everybody, it's Steven from Asian Boss. A little while ago, we met with a Korean grandma who made $2 per day picking up cardboard boxes on the street. It was an eye-opening experience, and we were able to get some insight into the elderly poverty issue in Korean society. Thanks to your generosity, we were able to raise over $100,000 for the Korean Legacy Committee, which is setting up chapels all over Korea as we speak to feed as many povertized elderly as possible. All this was possible because Madam Yu was kind enough to let us into her world and inspire us all with her positive energy despite tough circumstances. So you know we had to follow up and do something about this. Today, we're gonna give Madam Yu 2.5 million Korean won, which works out to be about 25,000 USD. Now she knows we're coming today, but she thinks we're just coming over to take her out for a nice lunch and just hang out, which we will. But afterwards, we're gonna surprise her with the 25K. We can't wait to find out how she's gonna react, but honestly, given her independent spirit, we have no idea if she will even accept this money. So let's just see how it goes. Okay, so we're standing in front of Madame Yu's house. This feels very familiar. We did this last time. I think she's expecting us. Hello.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유. 감기 걸리셨어요? 이거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지. 아이고 고마워. 아무튼 잘해주고 고마워. 네. 요즘도 계속 박스 주구성하세요? 박스 오지 뭐. 그럼 지금 밖에 얼마나 못 나가셨어요? 감기 때문에. 한 이틀. 그러면 이틀 못 나가셨으면은 돈도 못 받으셨겠네요? 이거 돈 얼마나 벌간디? 못 벌어 얼마야. 갖고 가면 2,000원이나 주는데 뭐 얼마나 많이 벌어간디? 못 벌어. 그냥 하는 거지. 우리 애들이 어려우니까 또 하는 거지. 저희가 드린 돈은 잘 쓰셨어요? 네. 혹시 자식분들한테 주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네. 내가 써. 네. 어디다 쓰셨어요? 어디 갔어. 약도 해먹고 먹을 것도 먹고 너무 약해서 나도. 아니, 할머니 오늘 이렇게 아프시고 어떡해요? 약 안 드셨죠? 약 안 먹어. 나 감기 걸려도 약 안 먹어. 그냥 내가 뜨끈뜨끈 막 먹고 뜨거운 물을 많이 먹고 하면 그냥 나서. 그럼 저희랑 같이 나서. 병원 안 가셔도 괜찮아요? 에이, 병원 안 가요. 나 저희랑 뭐 병원 같이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냥 안 가. 그냥 병원에 나도 하는 게. 아직 점심 안 드셨죠? 응. 어떻게 밖에 나갈 수 있으세요? 어디 간디? 그냥 그렇게 멀지 않아요. 못 걸어 많이. 예. 조금은 조금은 걸으실 수 있으세요? 응, 조금만 걸지. 많이 못 걸어. 그러면 저희랑 나가서 저희가 점심 좀 대접할게요 오늘. 응, 그래요. 나가지 뭐. 잠깐 갔다 오지 뭐.
어떻게 입에 맞으세요, 근데? 괜찮아, 오랜만에. 이렇게 드셔본 적이 언제적이세요? 아무것도 안 이렇게 많이는. 아, 이렇게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응. 아이고, 이런 면쟁이나 우리 오빠. 내 술집까지도. 아, 음식이 너무 많죠? 응. 내 술집까지도 면쟁이는 거. 아이고. 아이고, 반찬은 내 술집까지도. 간장이 얼마예요, 이거? 뭐요? 응? 네. 간장이 얼마? 저희가 냈으니까 그냥. 네. 네. 앞으로 그러면 그 박스 줍는 일 있잖아요. 종이 줍는 건 언제까지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어려우니까, 우리 애들이 어려우니까. 네. 내가 만약 틈에라도 네. 걸려서 나를 돌볼 사람이 없잖아, 현재로. 네.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 몸을. 할머니 덕분에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떤 그런 그 노인, 빈곤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일 하신 거예요. 나도 좋은 일 하고 싶어. 좋은 일 하고 계시죠? 지금 좋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봉사도 하고 싶은데 안 돼. 아, 무슨 봉사하고 싶으세요? 아니, 나도 그냥 막 너무 돈도 주고 좀 그냥 뭐야, 좋은 일도 막 하고 그냥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 그래도 딴 사람한테 좀 좋은 일을 해야지. 나도 언제 아직은 좋은 일도 못 하잖아.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너무 차도 네. 차도 좋은 놈 타보고 좋았어? 기분 좋았어? 나 이거 얼마나 비싼 놈을 이렇게 사 다 타고 그냥 비싼 음식을 그냥 그렇게 주문하고 야 너무 고마워. 아유, 너무나 애썼어. 할머니 근데 혹시 유튜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유튜브. 유튜브? 예. 유튜브가 이제 TV 같은 건데 이 전 세계로 다 나가요. 예. 그런데 거기에 할머니가 나갔어요. 나간다? 아, 저번에 찍은 거 나갔다니까요. 아. 할머니가 왜 이렇게 인기 많은 것 같으세요? 몰라. 지금 이렇게 계속 웃고 계시잖아요. 되게 긍정적이시잖아요. 나는 기쁨으로 살아. 막 불평하고 막 그러질 않으니까. 할머니 그럼 앞으로 이제 네? 뭐 계속 사시면서 원하는 거 없으세요? 소원 같은 거 없으세요? 아, 이제 우리 애들나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무엇이 소원 있어? 우리 아들 딸이나 잘 되라고. 나 그것이 의식이지. 근데 저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간장하고 고추장만 드신다면서요? 나는 그냥 간장하고도 먹고 고추장하고도 먹고 반찬은 예. 달라. 괜찮아? 반찬. 어떻게 반찬 없으면 뭐 어떻게 밥 드세요?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그냥? 간장하고도 잘 먹고 된장하고도 잘 먹고 아무거나 먹어. 이제 그래서 좀 선물을 또 준비했거든요. 뭔 선물 준비해? 아니, 선물 뭐 이제 갔잖아. 뭐 선물 안 줘도 써. 먼저도 많이 받았는데 뭐. We have a present. 뭔 반찬? We have a present for you. 내가 뭔 반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와요? So is... 저희가 반찬을 좀 샀어요. 너무나 많이 샀구만. 아이고, 먹어야지 이제. 아니, 갖고 가서 좀 먹어. 아, 뭐?
할머니. 잠깐만. 이거는 오늘 하루치예요. 아유, 하루치 이렇게 많아. 네, 저희가 앞으로 1년 동안 야이! 할머니가 워낙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드시니까 저희가 그냥 다양하게 반찬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머니가 일주일에 두 번씩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이제 아이고, 받으실 거예요, 배달을. 와, 큰 선물을 그렇게요. 그냥 반찬들 그냥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 엄청 많구만. 정말 무리야. 와, 그렇지. 아이고, 정말로. 아니, 어쩌면 이렇게 고르고를 많이 있어. 예, 아까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잡채도. 예. 아이고, 아이고. 많이 이미 저희가 돈 다 냈어요. 에? 이미 저희가 돈 다 냈어요. A lot of people got inspired because, you know, you're always happy, you know, positive energy, so, yeah, this is a thank you from everybody. And are we ready now, or? Yeah, we're ready. Okay. So, just, we have a special guest for you today. 저희가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뭘?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여기는, 네. 그, KLC라는 어르신들을 많이 돕는 네. 단체의 대표님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할머니 뵙고 싶다고 네. 찾아오신 거예요. 네. 너무나 보고 고마워요.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직접 이렇게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KLC 대표님께서 네. 할머니를 위해서 오늘 특별 선물을 더 준비했어요, 하나. 네. 네. Here's the, here's what it is. 저희가 할머니를 위해서 네. 2,500만 원을 2,500만 원을 네. 드릴게요. 이게 뭐 2,500만 원이래? 2,500만 원이 할머니. 너무. 아이고 너무 이렇게 고마운 양반이 어디가 있어? 아, 아닙니다. 그나저나 네. 너무나 많이 있어. 어 아닙니다. 뭐. 내가 그냥 오지가 기도했단 게 이랬던 눈 다 작게 돌아왔단 말이오. 나한테 없는 이렇게 이 양 돈이 많이 들어오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커피나 한 잔 드리시오. 아유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큰 돈 모아서 보기는 처음이네. 너무나 고맙고요. 아유, 미안하기도 고맙기도. 아 아니에요.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쓰세요, 할머니. 네. 내가 네. 노래를 내가 좋아하거든. 오, 그러면 네. 노래 듣고 싶어. 노래 한 달이 할까? 노래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그 양반들이 막 좋아한다는 게 노래라도 한 자리 들려줘야지. 알겠습니다. 나를 좋아한다니까. 푸이노스 통산을 쌓고 속은 내는 별 그림자 빌딩에 날아드는 비둘기는 춤춘다 불러라 샌프란시스코야 태평양 노면서야 나는 야꿈을 꾸는 나는 야꿈을 꾸는 아메리카 가시 내가 너무 잘 들었어요. So Mike, this is the first time you're seeing Madam Yu. What do you think? Absolutely incredible. I've only seen her through the videos that you guys had posted, and the thing that I got the most out of that was that despite having a really tough time and her situation is really challenging, she was so happy. She has such a positive perspective on life. I came in and she wanted to give me a cup of coffee, and I think that's what meant so much to me is that she still has that mindset of wanting to give back to others, and I found that really beautiful. How are you guys doing at the moment? Well, first of all, I just want to say a huge thank you to all your fans, the followers that you have. They have made a monumental difference and impact on the lives of elderly in this country.
So yeah, $25,000 are going to our wonderful grandmother, and then the rest of the money is going to help us do one thing, which is scale. So for the past 3.5 years, we've been operating in Seoul, and we've been trying to raise money and feed the elderly living and residing in Seoul. From here on out, it's all about scale. So how do we open up Korea Legacy chapters all across the country? Busan, Daegu, Daejeon, there are elderly all over this country that need our help. And because of your viewers and because of your donors, we're now able to scale our efforts across all of Korea. If you look at just the numbers and figures of Korea, we have one of the fastest aging populations in the world. So this problem is gonna stay with us, at least for our generation, for the duration of our time. And so what we can do then is address it head on. We can think of measures, and wha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e have to recognize that it's everyone's responsibility. It's every generation's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our elderly. And so what your viewers have done is empowered us to be able to continue to give back so that the elderly in our country can live happily and they'll be healthy. Thank you. Appreciate cool. it. Thanks.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gift $25,000 to Madam Yu without your support. So we want to say big thank you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We also want to just clarify that the 100K we raised last time was not for Madam Yu personally. But after seeing a living condition, as you've also just seen, we came to realize that 25K can only take her so far. We think that Madam Yu deserves to be taken care of for the remainder of her life. We received numerous messages from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ho are touched by her story and wanted to donate directly to her. So this time, we're going to open up a crowdfunding page where all the money goes directly to Madam Yu. Let's show her how much we care.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and thank you for being part of the Asian Boss community. As always, stay curious.